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신안의 천사대교와 자운도 옹호안의 다리에 이어 오늘은 신안의 퍼플섬인 박지도와 반월도를 건너는 해상보행교인 퍼플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무한의 다리는 걸어서 무인도를 갔지만 이번 퍼플교는 걸어서 마을이 있는 유인도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천사대교 계통으로 이젠 신안의 아름다운 섬 박지도와 반월도는 걸어서 4시간에서 6시간이면 도보로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답니다. 우선 퍼플교 아래서 영상을 찍어보니 다리가 무척 길게 이어져 있네요. 안좌도 두리마을 두리선착장 부근에서 출발하는 퍼플교는 박지도와 반월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나무로 된 해상보길입니다. 바닷물 속으로 수없이 많은 무언가가 펄떡 뛰어들기에 뭔가 했더니 짱뚱어였어요. 도마뱀 같은 짱뚱어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매표소엔 입장료 성인 3,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직은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참고로 보라색 의상 입고 가면 무료랍니다. 와, 이곳은 생각보다 멋지네요. 다리가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있어서 어느 방향이든 볼 수가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섬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가능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고 예쁜 보라색 다리를 놓아 많은 관광객을 끌게 되었네요. 보라색으로 다리를 칠한 건 요즘 세계적인 대세로 방탄소년단을 기념하기 위한 걸지 모른다고 상상을 했어요. 다리를 건너 박지도에 왔는데 섬이 바가지를 닮아 바기섬으로 불렸었다고 조롱박 바가지 조형물을 세웠답니다. 반월도로 가는 퍼플교 건너기 전에 박지도 라벤더 정원을 보고 식사도 할 겸 박지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마을 식당으로 갈 건데 1,000원 내고 마을 셔틀 버스를 타도 되지만 걸어가기로 했어요. 박지도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반월도로 가는 이 퍼플교를 가야 합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섬이 반월도인데 우뚝 솟은 게 멋있네요. 20분 정도 걷고 나니 식당이 나왔어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식당인데 크지 않은데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어디서 식사를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라 해서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김치찌개 시켰는데 큰 뚝배기에 담겨 나오네요. 다른 메뉴는 잘 모르겠지만 김치찌개가 맛있었답니다. 김치가 잘 익은 걸 쓴 것 같아요.
싶어둘 것 같아. 내게 다가와줘, 어서 내게 키스를 해줘. 오늘 이 밤이 내게 너무 소중해. 내게 장난치지 마, 다가와 my baby girl. I need you girl, say you later. I need you girl, save me later.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